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3월 12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전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 돌았다 이 뜻이겠죠. 자, 미국, 이탈리아, 유럽 할 것 없이 사망자 내지는 확진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WTO도 미루고 있던 그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여파 그대로 시장에 타격으로 왔습니다. 다우존스 5.86% 하락, 나스닥 4.70%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5.67% 하락. 자, 독일은 비교적 그래도 좀 견조해요. 0.35% 하락. 시차를 알 수는 없으나 독일이 뭐 마무리했을 쯤에 WTO가 발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폭락 이후에 급등 양상을 보여줬으나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나스닥도 뭐 저점을 이탈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뭐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폭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텁니다. 그죠? 하루 글로 하루 급반등했다 급락했다 하니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시점 아니다 라고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오고 있고, 종목군들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안타를 딱 치고 나와야지 홈런 때리는 장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환율도 반등했다가 조금 처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인데 환율은 아직까지는 1193원대니까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저점을 이탈해 버렸는데요. 그죠? 전일 여기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8인데요.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할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강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음봉으로 직전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좋지 않느냐? 외국인 기관이, 그죠? 핵폭탄을 날리고 있는데 전부 다 받아준다 이겁니다. 누가요? 개인이 받아줍니다. 9조 1000억. 이게 참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 팔고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또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삼성전자도 매도한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120일 이탈하니까 전일 조금 올라서 플러스권에서 2% 마이너스 되는 상황 보고, 그러면 한 1. 몇 프로 손실이겠죠. 여기 구간만 딱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산 수익, 여기서 청산 수익. 어저께 1. 몇 프로 손절하라, 그죠? 손절하라 말씀드렸는데 손절하셨습니까? 손절했다면 어저께 추가 하락 안 두드려 맞았겠죠. 삼성전기 2분 만에 던져 딱 그렇습니다. 2분 만에 이거 안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죠? 4% 하루만 4% 올라가는데 안타 딱 치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그죠? IT 전자, 전기전자 쪽 낙폭 심했고, 바이오 섹터도, 그죠? 미국 아마케가 연말로 연기된다. 날짜도 정하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아마케 연기 소식 때문에 폭락. 물론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폭 10% 이상 막 하락한 종목들 속출했거든요. 셀트리온도 어저께 뭐 결국은 잘 버텨오다가 반등 시도 넣다가 뭐 그 소식 때문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아직도 던질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시효과에 보니까 뭐 플러스권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뭐 다시 보합권을 약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에 들어온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좋았는데요. 그죠? 반등 시도 넣고 좋았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빠진 거에 대비하면, 그죠?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자, KMW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5G 인프라 구축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연일 강세인데 오늘은 약세 출발 예상되네요. 자, LG화학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1차 매수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처진다면 60일 인근에서 반등 나온다면 추가 매수로 또 잘, 물량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미국이 급여세를 연말까지 받지 말자 이런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7천억 달러 규모니까 상당한 큰 규모인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그 부분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영국도 0.75% 금리에서 0.5% 내려버렸습니다. 0.25로 금리 인하 단행했고요. 7조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34조원을 투입하겠다. 그런 뉴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공매도 금지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왜 과감하게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당분간 공매도 없어. 공매도가 뭡니까? 그죠? 위에서 팔아서 밑에서 사놓는 건데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죠? 우리 돈도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연기금이라든지, 그죠?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비율을 보자면 공매도 비율이 개인이 2%랍니다. 뭐 우리가 거의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규제도 너무 심하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일시적으로 시장 반등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부 제한했었으면 어땠을까? 그건 아쉬움 많이 남아요. 시작합니다. 과감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도 했었어야 돼요.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그죠? 먼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먼저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동결이 뭡니까? 자, 삼성전자 추가하러 갑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어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 의견 들었으면 6% 가까이 세이브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6%. 어저께 4% 넘게 빠졌잖아요. 그죠? 추가로 2%더 빠지지 않습니까? 수익 난 부분을 감안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IT 전기전자 핵폭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사 들어갔다가 짧게 끊고, 사 들어갔다가 짧게 끊고, 또 반등 가능하니까 사 들어갔는데, 처지면 던지고 나와야 돼요. 처지면. 야, 앞주나하고 이야기가 많이 다르네. 다를 수밖에 시장이 다른데요. 그죠? 자, 일단 다행히 셀트리온 잘 버팁니다. 0.57% 하락인데 여기 줄딱 끊은 부위 있죠. 좋기로는 여기 위를 17만 한 6천 원권 지켜야 되는데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자, 셀트리온 쪽으로 그러니까 IT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자금이 그래도 돌긴 돌아야 되거든요. 주식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누가 기관 외국인들은 자금을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온다? IT 전기전자에서 바이오 쪽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셀트리온 이거 보합 시도 중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입니다.
자, KMW 일단 5G에 이슈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LG화학까지 여기로 일단 옮겨놓자. 자, 시장은 코스피 0.85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70 하락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선방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웬 말입니까? 빨간불이. 그죠? 자, 시장이 조금만 반등 강하게 놓으면 셀트리온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 그죠?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 안 밀려요. 어저께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밀렸습니다만. 기관 오늘 사 들어오는데, 자, 이런 패턴 많이 나오죠? 한쪽씩, 그죠? 사주는. 일단, 양쪽에서 다 안 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스코 어저께 아침 방송 잘 못 들었어? 아침에 던진다 딱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삼성전자. 물론 뭐 내 말 듣고 사고 뭐 이런 뜻은 아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2%대 하락입니다. 그죠? 나머지 뭐 비슷한 폭으로 다 하락 중이고. 자, 붉은불 들어오는 권역이 관심 권역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은 붉은불이 좀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1% 하락입니다. 여기 집중하라. 그렇게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안에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딴 데, 이상한 데 들어가지 말고요. 그죠? 핀테크. 괜찮은 권역이거든요. 그죠? 자, 자동차 쪽이 오늘 뭐 조금 빨간불 들어옵니다만. 별로 관심 없어요. 점심 때 들었다 했잖아. 점심 때 들었으면 120으로 막 무너지면 줄여야지.
자, 이 고민이, 그죠? 포트가 이 밑에 4개인데, 주력은 여기 3개거든요. KMW,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은 큰 걱정 없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KMW도 해필, 그죠? 5G 이슈가 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우연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저점을 딱 이탈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자,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등. 자, 미국 선물이 아까 좀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또 들어섰거든요. 참. 야, 참.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을 진짜 몰랐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렇게 잘 가던 주가가 그냥 뭐 며칠입니까? 와, 여기 뺀다 하더라도 이 그죠? 2주 안에 그냥 1년 동안의 상승폭 그냥 다 토해내 버리니까 절반. 참. 다시 한번 더이 주식시장 무서운 데라는 게 느껴져요. 그죠? 겁없이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겁 상실하면 안 돼요. 겁없이 하다가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희망이가 옆에서 프로그램 매수세트 본다 이야기해주네. 잘하고 있어 희망. 희망이가 조금 센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자, 700억 규모, 300억 규모 프로그램 매수세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기관용으로 힘좀 냅니까? 그죠? 한쪽에서 들어오니까 다행이에요. 자, 참, 이 선물 포지션이 급락했을 때 한꺼번에 환매수도 하기 힘들거든요. 포지션 확 바꾸기 힘들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주가 폭락 나오면서 마무리한다? 쉽게 예측 못 하겠어요. 그죠? 뭐 예측 못 하겠는 건 못하겠다 해야죠. 그죠? 오늘은 예측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옵션 포지션이 상당히 충돌해 있을 겁니다. 지금. 그죠? 서로 수익 내지 손실 안 보려고 상당히 충돌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락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인근이 갑자기라 표현하기도 참 못합니다만, 낙폭이 너무 심하게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포지션 변동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살아나오려고 막, 그죠? 상방 쪽에 베팅한 세력들은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뭐 손절이라든지 물량 축소 많이 했었겠습니다만, 여하튼 상당히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어요. 보합입니다. 와, 진짜 고맙다. 응? KMW 플러스야. 시장 마이너스 1%인데. 와우. LG화학 0.14입니다. 빠지지도 않아.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그죠? 여기, 여기. 뭐 빠진 것도 없어요. 그죠? 야, 이거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인 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준성님이 이따 10시 트럼프 연설하면 선물 지수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좋겠죠. 무슨, 그죠? 그냥 자잔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죠?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짜잘한 카드로 우리나라처럼 공매도
일부 규제, 아휴 답답한 진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사업가 기질이 상당히 있으니까 뭔가 큰 걸 던져야 시장이 반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어떠한 뭐죠?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잠재울지 공포를 잠재울지 한번 기대해 봐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너무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뭐 빠진 것도 없거든 중국이. 그죠? 진짜 양호하잖아요. 그죠? 와 강력한 뭐 사회주의가 좋다 이 뜻이 아니라 강력하게 뭘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죠? 공산당 그죠? 일당 체제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죠? 이거 부양시켜야 되겠다 싶으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니까 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중국 이야기 쑥 들어갔어요. 뭐 시진핑이 그죠? 우한도 방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뉴스 나오던데 관심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94원입니다. 1196원 존경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좀 잘 버텨주고 미국이 또 전 세계 G7을 필두로 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포트폴리오 네 개 다 빨개 예야.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은요 그죠? 종목 선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연일 것 같아요. 우연일 것 같냐고요. 자 셀트리온 외국계 플러스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들어옵니다. KMW 외국계 들어와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외국계 다 들어오네. 그런 것만 뽑아놨어. 그죠? LG화학은 뭐 비스비스 그죠? 준상님은 예전에 제가 농담삼아 탤런트 아니냐고 했던 그분 맞죠? 시장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에요. 자, 어디가 가장 빨리 돌아서는지 한번 볼래요? 그곳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초점 맞춰야 돼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유독 강해. 그죠? 핀테크 관심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돌아서고 2차전지 그죠? 역시 2차전지는 그죠? 시장에 관심이 있어. 그죠?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거 뭐 오늘 갑자기 넣은 거 아니잖아요. 시장보다 뒤처지지 않고 시장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그죠? 잘 포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상님이 인천 산다 했던가? 그거까지 맞추면 완전 초대박인데. 아닌가?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다행히 삼성전자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던지죠, 그죠? 개인이. 아이고, 참. 뭐 수익 마이너스 던질 것 같습니까? 그죠? 여기서 그렇게 사들어와가지고 오늘 뭐 수익 마이너스 뭐 던지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사실. 다행이에요. 그렇죠? 한쪽이라도 잡아주니까 다행입니다. 요새 우리 은꽁님은 많이 바쁘신가? 아침에 좀 잘 안 보이시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나라의 시장. 그것도 그죠? G2 인 미국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야, 아, 시장이 다시 밑으로 처질 것 같으니까 플러스 대번 또 마이너스 변했어요. 야, 참. 시장 대비해서는 정말 잘 버텨줘서 진짜 고맙다야. 주식하고 대화하죠. 미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대화가 하고 싶어졌어요. 대화가. 고맙다. 응? 힘내자 우리. 응? 셜라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칼같이 잘 던졌네, 그죠? 그죠? 참 잘하셨네, 그죠? 셀트리온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다라고 이날 이야기했죠, 그죠? 샀어요, 혹시? 닥터케이도 장중에 샀습니다, 이날. 사자마자 4% 갔거든요. 그죠? 현금 쥐고 있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현금 딱 쥐고 있으세요. 달라들 때가 아닙니다. 그냥 돈 들고 있는 게 솔직히 좋은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이겨내기 힘들어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으니까 잘 빠져나오려고 지금 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고. 아니면, 완전 전업으로 딱 보고 있다 사, 그 다음에 팔아, 사, 팔아. 이게 워낙에 잘 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면 그냥 쉬어가는 게 답입니다. 그때 놓쳤다.
BMW가 시총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지수를 지금 때려 밀어버리니까 1.57% 빠지고 있거든요. 저점 또 깼어요. 와, 이거 참. 그죠?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던지는데 뭐 장사가 있겠습니까? 그죠? 시장 대비해가 참 잘 버티고는 있는데, 와, 지금 뭐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집니다. 여기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저 1897 정도 되는 여기가 큰 시장의 저점 구간이었거든요. 이거 깼습니다. 참. 와, 이거 그 다음 저점은 1800 밑이거든요. 1780이거든요. 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참 바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이야기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별로 필요 없는데. 여기 이렇게 하락하다가, 그죠? 이 반등 시도 넣던 것이 반등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한 번 더 빡 빠졌거든요, 여기. 그죠? 890 갈 때, 그죠? 2000에서 890갈 때, 2008년도. 참, 이러한 상황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참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800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못 버텨내고 이렇게 저점이 무너지면 더 추가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참 나오지 않기를 속으로 많이 참 바랬는데, 아, 지금 알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1800대가 보입니다. 이제 1800대가. 할 말이 없네요. 아, 할 말이 없어. 진짜 할 말이 없어. 여기 585 왜 동그라미 줄쳐져가 있지? 앞전에 여기 있구나. 그죠? 여기. 코스닥도 오늘 여기 저점 깨지면 폭락이 나온 다음에 547 여기도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자, 희망, 미국 야간 선물 시장, 이런 표현보다 그냥 미국 선물 시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왜? 주간에도 열리니까, 미국. 지금 미국은 야간이겠지만, 미국 선물, 아까 하락하고 있다 이야기했고, 더 추가 하락하네. 야. 그러니까, 뭐, 같이 꼬꾸라지네요, 그냥. 셀케 63,000원이요. 거기서 매수하겠다는 이야기 별로, 일단 별로다 생각합니다.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셀케 하려면. 팍! 깨져가지고 팍! 깨질지 모르겠는데, 6만원 밑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기,
못 버텨내면 밑으로 푹 처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60일 인근인 59,000원. 한, 그러기 정도는 몰라도, 그죠? 63,000원 가격대,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가격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죠. 시장이 더 빠져요.
미국 선물 더 처지니까 시장 같이 빠집니다. 자, 뭐 오늘 섹터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 올라가네요. 자, 9시 30분 기준으로 외국계 순매수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삼바. 자, 그래도 포트폴리오 중에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외국인 사 들어와요. 그죠? LG화학,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와 같은 IT 전기전자에 매도세 몰리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코스닥은 셀트는 헬스케어 4 들어오네. 참, 그죠? 대단해. 그죠? 알테오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에코프로 BM, 그죠? 이런 종목들. 위치가 너무 위에 있어서 그렇지. 좀처럼 안 밀려요, 그죠? KH바텍도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매수 우위에는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꼬꾸라집니다 지금. 자, 셀트리온 보합입니다. 일단 잘 버텨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야, 이거 완전 급등락해요. 아까 마이너스 2%였거든. 그냥 그죠? 외국계가 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KMW 외국계가 사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최근에 보면 그래도 일방 매도 아닙니다. 중간중간 들어옵니다. 매수세 기관 외국인. LG화학도 그죠? 아까 체크해봤다시피 60일 정도 딱 지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왜 고민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추가 매수를. 왜?
시장이 개판이니까 종목은 포인트가 났는데 시장은 막 밑으로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참 이거 사소리가 잘 안 나오네. 그죠? 사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줄여놨던 돈 시장 안정 찾는 거 보고 그때 들이대도 들이대야 돼요. 자, 기관이 제법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830억 사주고 있고요. 코스피 외국인 1000억 던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 던지는지 아까 잘 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이쪽으로 집중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그죠? 그쪽에 1000억 가까이 그거 그쪽에 다 던졌을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4589, 4589 이런 부분에 그냥 비슷한 집계로 나온다면 외국인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던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외국인 그에 비하면 582억 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오늘 던지고 있거든요. 800억, 450억 던지고 있습니다. 커트되는 물량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용 물량들 반대 매매 나오고, 그죠? 미수 물량들 반대 매매 나오고, 추가로 지금 코스닥 쪽에 4%씩 빠지는 게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며칠 빠졌으면, 어저께는 뭐 좀 많이 빠졌습니까? 커트된 물량 나오는 거지. 바이오가 재빠르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다섯 개가 빨간 게 들어와요. 핀테크 빨간불이고요. 나머지 빨간불 찾기가 좀 힘듭니다. 소부장에 빨간불 몇 개 있고 야, 셀제가 또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와요. 여기 진짜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 더무너짐 참 진짜 곤란하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무너짐 진짜 좀 곤란해요. 이거 셀트리온 뭡니까? 부럽습니다. 이거 참. 암만 좋은 뜻이라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 안 해야지. 고맙다. 고맙다. 잘 버텨줘서 진짜. 야, 좋은 이야기만 해야지, 그죠? 더 힘내자. 더 힘내서 18만 위로 저 뚫고 올라가라. 응? 힘내자. 화이팅. 자, 광고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 의뢰를 해놨고요. 빠르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광고가 제 의도하고 다르게 너무 많이 붙어 나옵니다. 자동으로 시청에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광고에 그렇게 목숨 거는 놈 아니에요. 나올 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광고비 얼마 정도 들어온 줄 알아요? 하루에? 하루에 2천원 들어옵니다. 2천원. 광고비. 그죠?
여러분들 광고 너무 안 봐주시는 것 같아. 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사고 팔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표시는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방송 마치시고, 아니면 지금 있죠. 여기 방송에서 나가셔가지고, 동영상 하나 클릭해서, 그죠? 공유 한 번만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너무 무리합니까?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폭락으로 힘드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침마다 하는 방송, 괜찮은 방송이 있던데, 라고 생각되면, 그죠?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기를, 한번 챙겨보시기를, 그렇게 한번 날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칠판 강의한 거 며칠 전에 있을 겁니다. 그죠? 주식 투자 잘하고 싶은가요? 그거 한번 공유 한번 시켜주십시오. 칠판 강의한 거 있거든요. 며칠 전에. 그죠? 얼굴 나오는 거 있을 겁니다. 동영상 목록에 들어가면 그거 공유 보내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생방송 나가서 그거 한번 공유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시청해보세요. 주식 관심이 있으신 분 하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도 좋은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유함 날리면, 불특정 친구들한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죠? 추가로 더 깨고 막 2%, 3% 밑으로 더 쳐지면 진짜 곤란합니다, 지금. 그죠? 야, 말 그대로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그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팬데믹하고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죠? 진짜 패닉에 빠졌어요, 전 세계가. 자, 셀트리온 풀었습니다. 더 힘내서 빨리빨리 올라가고.
자, 위에서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아, 시간도 뭐 됐으니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 1.58% 하락 중이고, 코스닥도 1.84% 하락 중입니다. 다행히 기간 외국인이 한쪽 에서는 받아주고 있으니 다행이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죠? 10시에 트럼프 연설이 있다 했는데, 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분 말씀을 뭐 맞다고 인정했을 때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상당히 심할 수 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화이팅해요. 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옆에 달러표시로 닥터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